상의 모입니다. 오늘은요, 콩가루를 활용해서 쓰는 국을 한번 끓여볼 텐데요. 무와 옴동배추 한 줌, 그리고 콩나물 이렇게 한 주먹만 있으면 국을 끓일 수 있거든요. 근데 콩가루를 활용해서 끓일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국을 한번 끓여보기 전에요, 이제 육수 먼저 내고 이걸 먼저 넣어서 먼저 한번 데쳐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넣거든요. 그러면 요거는요, 무는요, 작은 거 4분의 1개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대파도 한 반 뿌리 정도만 이렇게 조금 잘게 썰어 놓을게요. 옴동을 이렇게 끓이십니다. 옴동 하셔도 되지만 배추 나물은 뭐든 괜찮습니다. 왜? 김치 담는 배추 있죠? 그것도 되고 뭐든 다 돼요. 단배추도 되고. 여기다가 콩가루를 버물버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두 스푼, 세 스푼. 저는 오늘 세 스푼만 쓰고 하겠습니다. 냄비에다가요, 물을 1리터 조금 더 넣어요. 많이 넣으셔도 끓이는 김에 넉넉하게 끓여서. 그리고요, 이렇게 멸치를 한 주먹 넣습니다. 이 정도는 넣어야지 국을 끓이면 감칠맛도 나고 맛있거든요. 자, 끓여볼게요. 끓고 나서 처음부터 끓일 때는 제 생각에 한 15분 정도 끓여야 될 것 같고요. 끓고 나서는 한 7-8분, 뭐 10분까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마 중간에 건져내지 마시고 그냥 계속 끓이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찬물에서부터는 한 15분요. 그리고 끓고 나서부터는 8분도 되고요. 한 10분. 그래서 총 한 15분까지 끓이시면 국물색이 진하고 또 탁하진 않죠. 보여드릴게요. 자, 국물색이요. 이렇게 오래 끓여도, 이렇게 한 10분 끓여도 맑다는 생각 드시죠? 그거는요, 멸치를 바싹 말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멸치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4번 건조시켜서 쓰지 않는 이상은 그냥 평상시에 박스에 사서 통째로 말렸다가요, 베란다 같은 데다 뚜껑 열어서 이렇게 펼쳐서 말렸다가 그냥 박스에서 그냥 좀 그대로 실온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몇 달은 괜찮거든요. 바싹 말려놓으면, 이렇게 바싹 말려놓으면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바삭바삭. 완전히 바싹 말렸거든요. 이 정도로 바싹 말려놓으면 수분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좀, 저는 좀 노래졌어요. 이렇게 노래져도 바싹 말려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건져낸 다음에는요, 콩나물 이렇게 한 줌만 넣으세요. 건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나물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이 콩나물이라는 게 참 묘해서 이렇게 뚜껑을 완전히 열어놓고 계속 끓이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덮었다가 열면은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덮었으면 계속 덮어두셔야 됩니다. 덮어서 끓고 한 2-3분이면 비린내가 싹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른 걸 넣을게요. 이렇게 끓으면은요,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2분 되면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거 넣고 또 끓여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무를 넣습니다. 무는 아까 같이 끓여서도 됐네요. 이렇게 넣고요. 이제 간을 맞추는데 국간장 하면 돼요. 여기엔 된장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저는 이게 국간장이 시판용입니다. 저희 집 간장은, 저희 재래식 간장은 옥상에다 뒀더니 이제 너무 새카매졌어요. 두 스푼 넣습니다. 드셔보시고요. 부족한 간은 소금 하시면 되고요. 내 간장이 너무 새까맣다 싶으면 한 스푼만 하세요. 색깔이 너무 시커매도 안 되거든요. 소금을 약간만 넣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콩가루에 발라뒀던 배추를 넣습니다. 미리 간을 맞추는 거는 이 콩가루를 넣는 나물은요, 희적거리면 콩가루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희적거리지 않으려고 했고요. 썰어뒀던 대파도 먼저 넣고요. 마늘도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돼요. 마늘도 필요하시면 지금 넣으시고요. 끓일게요. 국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넘칠 수 있거든요. 콩가루 들어간 게. 불을 좀 세게 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요, 이게 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냄비를 살짝 이렇게 제껴 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넘치거든요. 콩나물은 아까 미리 끓였고요. 여기 거품은, 여기 거의 콩가루가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아까워서 안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콩가루입니다. 거품처럼 보이는 게. 다 됐고요. 요거를 취향대로 조금 푹, 조금 더 무르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끓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끓여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색깔 조금 살리기 위해서 미리 좀 끄겠습니다.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